늘어나는 주식 실력. 안녕하세요. 이델리온 전문가 주식 와이프입니다. 시장이 드디어 2700포인트 선을 정말 안정권으로 지금 넘나드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빨간색 지금 지수, 양지수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FOMC 이후 지금 이렇게 시장 지수가 올라오는 걸로 봤을 때 추가 움직임이 상승장으로 계속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부터 현재 상승장에서 또 트렌디한 섹터 우리가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겠죠. 관련 브리핑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주쌤이 픽한 종목 주목해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네,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요, 주쌤과 같이 함께, 장중에도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화면 하단에 네모 박스 지금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이 QR코드에 우리 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요, 네, 3초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링크가, 네, 하나 나올 겁니다. 들어오실 때 코드명 1004 입력을 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고요. 톡방에 넘어오시게 되면 제가 계속해서 장중에 시장 브리핑도 도와드리고 있고 장전, 장마감 시장 시장 브리핑까지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흐름들 주쌤과 같이 함께 공부하고 브리핑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톡방에 오셔서 관련 전망들 우리 청자분들이 도움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수익 시식회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들 단기 공략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11시 2시간 정도 장중에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무료 방송은 제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정도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진행을 해서 수요일 수익 시식회 제가 이렇게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 하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나오고 있을 겁니다.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참가 또는 참석이라고 보내주시거나 톡방에 들어와서 대기하고 계시면 제가 온라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 방송 시청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 계속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넘어오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까지도 우리 청자분들이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정리부터 함께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오늘 이제 양 지수 모두 다 1~2%대 강한 네, 지수 상승 나왔습니다. FOMC 결과값이 정말 또 중요하게 시장에 작용을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 FOMC 결과값에 따라서 시장이 이토록 이렇게 강하게 움직였었던 장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시장 반응은 굉장히 우호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쪽에서도 일단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상 동결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포인트에서 5.50%포인트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점도표상의 그 기준금리가 이제 완만하게 인하를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들의 스탠스 변화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연준 위원의 19명 중에서 무려 10명 이상이 3회 정도 인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전망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9명 같은 경우에는 연내 2번 정도의 인하를 점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올해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부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시장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파월 연준 의원의 또 스탠스도 중요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역시 파월 연준 의장이 작년부터 이제 매파에서 비둘기파적인 완화적인 통화 완화적인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 나갔었는데 올해는 물론 이제 인플레가 2% 수준까지 내려가려면은 우여곡절은 있겠으나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이제 경기가 연착륙에 대한 그런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다. 즉 이 지금 긴축 속도에 대한 논의만 좀 더 이제 부수적으로 계속 이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지금 실적 발표가 일찌감치 나와주고 있는데요. 물론 제가 오늘 강의에서도 한 번 더 돌아봐 드릴 거긴 한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미국의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는 실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서 우리나라 이제 국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 역시도 끌어올리게 되면서 아무래도 코스피 상위 종목군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세가 나오다 보니 코스피 시장도 강세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 시작이 2%대나 강세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움직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예, 화면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오늘 이제 등락률 보시다시피 3%대 정도 나왔고요. 정거래일에도 강세 움직임이 나왔죠. 대형주에서 이 같은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중소형주로 쳤을 때 등이 거의 한 10% 이상 나온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SK하이닉스 역시도 오늘 등락률이 보시다시피 8%대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또한 지금 시가총액 5위를 기록하고 있는 삼성전자 우선주 배당에 대한 권한이 있는 이제 종목이죠. 우선주 역시도 오늘 역시나 삼성전자의 등락을 따라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4%대 정도 상승 등락률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지금 경기 민감 섹터가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수출 호조세 그리고 마이크론의 실적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 거기에다가 경기 민감 섹터가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 수출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기기, 반도체, 지금 현대차까지도 관련 수혜를 보면서 지금 등락이 강하게 지금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률 상위 기록했었던 종목들 보면은 정거래부터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위권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이제 흐름들은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등락률만 봤을 때 지금 시장의 메이저 수급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그런 방향성을 계속해서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이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또 차트마스터 제가 강의를 계속 진행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기술 실적인 구간들도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지수 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자, 시장 지수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 달 구간 때 보시면 2700포인트 부근에서 저항받는 모습이 관측이 됐었죠. 마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간 때가 2650포인트 내에서 계속 등락을 한 두어 번 정도 반복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월에서 1월 넘어가는 시점에 돌파 시도 한번 나와줬죠. 근데 이제 연초 랠리는 없었지만 주가 지수 한번 빠지고 나서 2월, 3월 달 구간에서 다시 2600포인트 구간대까지 회복세가 나와주면서 결국에는 지난주 경부터 증시가 좀 변동성이 있었으나 결국에는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물대 구간에서의 움직임 정말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구간대이긴 한데요. 지금 전고점 구간대를 그것도 지금 시점에서 강하게 돌파를 해줬고 시장 분위기 항상 말씀드릴 때 분위기 파악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분위기가 지금 우호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서부터 올해 증시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들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같은 움직임은 이제 정말 상승장으로 가는 구간대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상승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과거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시장이 나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언제였냐면 2017년도 경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서 17년도 경에도 수출 호조세 보이면서 반도체 쪽에 수출 호조세 보이면서 1년 정도 가까이 지수 상승세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지수 상승이 나온다고 전 종목이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수혜 섹터 몇 섹터들만 올라갔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조금 우려스럽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같은 장세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 주도주를 잡지 않으면 시장이 상승장이 나오더라도
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주도주 위주의 매매를 진행하시고 점진적인 비중 확대를 해나가시라고 계속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스의 변화는 없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는 시장이 올해 내에는 그래도 한 3,000포인트 구간까지는 흐름이 긍정적으로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는 이제 인텔 쪽에서 CPU 서버가 이제 나오는 흐름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돌파하느냐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시장도 3,300포인트 까진 아니더라도 한 3,200포인트 구간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 높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는 지금 상승장으로 가기 위한 그 도약 구간은 지금 다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 3월 중반부에서 지금 후반부로 넘어가는 시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변동성 구간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변동성 구간에서 결국에 투매가 나오게 되면 아 지금이 아닌가 보다.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닌 가 보다 하면 투매로 이어지는데 지금 시장은 오히려 상방으로 가기 위한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뭐 반도체 섹터나 경기 민감 섹터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그대로 종목을 변동성을 좀 무시하시면서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석 가리기는 또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주 목요일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방송 계속해서 우리 청자분들이 보시면서 관련 전략들 세워나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시장 전망 봐드렸는데 지금 시장에 또 유도 전망한 그런 업종 섹터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겠죠? 바로 이어서 차트마스터 강의 통해서 업종 섹터 분석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주식와이프의 차트마스터 시즌2 함께하고 계신데요.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 제가 방송 나오면서 기존의 차트마스터 시즌1 강의도 진행을 도와드렸었고 시즌2 강의 지금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차트마스터 강의를 처음 보신 분들은요. 주쌤의 고수익 차트 설정법 제가 무료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공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트마스터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고수익 차트 설정법 영상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색색깔들의 선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전문가 분들마다 비법 라인이 각각 다른데 그래도 기왕지사 주쌤의 이 비법 라인 따라서 매매하고 싶다, 차트마스터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고수익 차트 설정법 강의 영상 보시고 똑같이 설정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고수익 차트 설정법 강의 영상 볼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 하단에 네모 박스, 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 네, 딱 3초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링크가 하나 나올 겁니다. 들어오실 때 코드명 걸려져 있거든요. 1004 입력을 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고요. 톡방에 넘어오시면 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가 시즌1 강의했었던 이론 강의들 무려 30강 정도 됩니다. 다른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다른 뭐 유료 강의도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제가 무료로 이데일리 방송에서 제가 진행했었던 강의 목록들 제가 톡방에다가 쭉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기존 강의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가 재능 기부한 거거든요.
보시고 공부하시고요. PDF 파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자료집을 PDF 파일을 인쇄를 하셔서 책 제본 뜨셔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주식 투자 분석 방법부터 시작해서 캔들 보는 방법들, 각종 추세선이나 패턴에 대한 정말 기본적인 강의들 위주로 제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시즌2까지 지금 이 실전 강의 따라오시는 분들은 꼭 기존 강의들 보시면서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시점이 장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증시 보면서 또 차트마스터 공부하기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즌1 강의 또한 톡방에 들어오셔야지 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한 우리가 차트마스터 공부만 하면은 또 아쉽습니다. 왜냐? 우리가 실전에서 결국에는 이 차트마스터 기법들을 또 써먹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수익시식회라는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장중에 종목 단기 공략 시점, 타이밍 이런 구간들도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자, 수익시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 도와드릴까 하는데요. 톡방에 들어와서 기다려 주셔도 괜찮고요. 그 방법이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참가 또는 참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수익시식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정말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을 볼 때 또 지금처럼 시장이 올라갈 때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지 우리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매매를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시장의 방향성이거든요. 시장의 방향성에 따른 매매를 하셔야 돼요. 시장의 방향성. 이 시장의 방향성이 이제 왜 중요하냐.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테마주를 매매를 하면은 다른 뭐 반도체 섹터나 내지는 자동차 섹터들 다 올라가는데 내 종목만 횡보로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올라갈 때 우상향 추세를 그릴 때 같이 수혜를 받으면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업종 섹터를 공략을 하셔야지 우리가 소외감을 덜 느끼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매매를 하면서 까다로운 시점이 언제냐면 시장이 횡보할 때, 네, 횡보할 때는 정말 매매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횡보 구간이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큰 대추세상으로 봤을 때 2021년도 장세 올라왔죠. 2020년 하락장 나왔죠. 2023년도까지 증시 떨어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최근 근래 들어서야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2023년도 흐름도 사실상 횡보장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횡보장세. 그래서 작년 장세도 사실 좀 돌아봤을 때 어떤 움직임이 나왔냐면 순환매가 한번 강하게 돌았었던 장세였거든요. 그래서 2023년도 상반기 장세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올랐습니까? 2차전지 관련 종목이라든지 로봇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서 이제 중반기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HBM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 섹터군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또 강하게 나왔었고 그 외에 나머지 개별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의 움직임을 보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쌤, 2023년도에 장세 좋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대세 상승장을 못 봐서 하시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내지는 더 나아가서 기존에 2017년도 장세를 안 겪어보신 분들이 2023년도 요때 움직임들죠. 요때 움직임들만 보고서 상승장이었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도 장세는 상승장이었다기보다는 박스권 장세, 네, 횡보에서 박스권 장세였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초보자분들을 이제 볼 때 기준이 2023년도 장을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하신지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감이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박스권 장세였고 그리고 최근 장세 있죠. 최근 장세. 그러니까 2월 이제 말이었습니다. 2월 말부터
지금까지 지금 3월 중순이에요. 3월 뭐 20일 이 정도까지 지금 흘러가는 장세에서 차트 흐름 보시면은 비슷하게 지금 저항을 주는 2700포인트 부근에서 종목 그 지수상의 움직임이 등락을 이렇게 반복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장 같은 경우에도 횡보 구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횡보 구간이 큰 박스권 구간이 아니라 이 구간 내에서 돌파를 할까 말까. 2600포인트죠. 26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선을 돌파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간을 보는 거예요. 간. 예, 간을 보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구간에서 바로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는 매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을, 세력들이 또 간을 보는 이런 구간에서는요, 우리가 매매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가는 게 좋냐면 보통 이런 장세 특징이 뭐냐. 2월 말에서 예, 3월 지금까지 장세의 움직임 특성상 보면은 정말 말 그대로 개별주 장이에요. 그러니까 낙폭이 한번 크게 나왔었던 종목 중에서 그 스몰캡 종목들이라고 하죠. 시가총액이 작거나 발행 주식 수가 적거나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중소형 제약바이오 섹터군들이 한번 단기적으로 반짝 뛰어 올랐다가 떨어지는 한 1, 2거래일 정도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나왔던 게 지금 최근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아야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다고요? 네, 매매 포지션에 대한 영향을 우리가 보면서 잡아갈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세에서 이렇게 간보기 구간이 있죠. 간보기 구간에서 딱 이 2700포인트를 제대로 지금 돌파를 해줬습니다. 제대로 돌파를 해줬다는 거는 뭡니까? 이제 상승장으로 가야겠어. 이런 움직임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장으로 가야겠어라는 시세 초입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세 초입구. 자, 지금 구간도 늦지 않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시세 초입구. 자, 저는 이런 구간을 시세 초입구로 보는 게 누군가는 지수가 떨어지고 나서 바닥을 찍고서 박스권 가죠. 박스권. 예, 이런 구간 때 박스권을 찍고 올라가는 구간이 여기까지 시세 초입구였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력들의 그 바닥 구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횡보 구간이 나와준다면 횡보 구간에서 매물대 저항이죠. 매물대 저항 구간을 돌파해주는 구간. 이런 구간대가 사실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우리가 차트마스터 공부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돌파라고 표현했습니다. 돌파.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돌파가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시장 지수상에 봤을 때 2023년도 있죠. 2023년도 뚫어주지 못했었던 지수상의 매물들을 이제부터는 소화하면서 뭐 어떤 힘이 강하다고요? 매수세가 강하겠어요? 매도세가 강하겠어요? 매수세가 당연히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년간에 뚫어주지 못한 구간을 지금에야 뚫어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이 시세 초입구로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선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쌤, 그래도 지금 구간 변동성 크잖아요. 지난달 보면은 2700포인트 찍어주고 나서 또 지수 또 한번 크게 밀어주던데요.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바로 업황입니다. 업황. 자, 이 시세 초입구에서 우리가 시장 방향성과 같이 바라봐야 되는 게 업황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지형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부문에서 어떤 수출 부문이 흑자를 내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주식하면서는 줄줄 꿰고 있어야 됩니다. 주식쟁이들은 어쩔 수 없이 이 수출 현황들을 계속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 뭐 매일매일 보실 필요는 없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출 지표가 나오거든요. 그런 이제 지표들 한 번씩 확인만 해주시면서 지금 어느 쪽에 그 산업 부문이 바닥을 찍고 반등으로 가고 있는지 적자에서 흑자 전환 되고 있는지 이 부분만 체크를 해주시면 충분히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인사이트를 얻어가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세 초입구에서 결국에는 시장이 올라가려면 이 업황이 중요하고 특히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 부문을 특히나 같이 함께 잘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에서 강해요. 코스닥에서 강해요. 네. 코스피에서 강합니다. 코스피. 코스피에서 강하고 코스닥에서 강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 코스피가 혼자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혼자 올라가면 안 되니까 지금 키 맞추기를 또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도 순환매 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 가장 또 대장격으로 움직여주는 중소형 종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알테오젠도 있죠? HLB 이런 이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업종상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승세가 나올 때는 사실 이 업종 세 가지만 제대로 보시더라도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소외볼 가능성은 극히 낮아진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시세 초입구에서 우리가 업황을 봤다라고 친다면은 매매할 때 있어서 마인드가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타이밍도 중요한데 마인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거냐면 제가 참고로 SK하이닉스 작년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를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제가 강조 도와드리고 나서 작년 이제 하반기에도 한 번 더 공략을 도와드렸거든요. 지금 한 40%에서 50% 정도 수익 구간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100년으로 종목 찾기와 종목 상담 119 마지막 방송할 때 이제 삼성전자 들어가실 마지막 시기입니다. 삼성전자 들어가셔야 합니다 했는데 지금 어때요? 이 거래일 정도 강하게 시세 나오면서 제가 지지난주인가 2주 전쯤에 제가 방송을 종영을 했어요. 방송 종영했는데 벌써 지금 한 8%에서 10%대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와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성격 급하지만 않으면 이렇게 시장이 올라갈 때 이런 우량주 얼마나 시총이 큽니까? 삼성이 지금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1위고요. 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 2위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 흐름 방향성만 잘 보고 업황만 잘 보더라도 안정적으로 이런 수익이 가능하다고요. 참고로 제가 이데일리 방송을 2020년도에서 나와서 방송을 진행을 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제가 삼성전자를 사기보다는 뭘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2020년도에는 제가 제약바이오를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치료제나 백신, 이런 종목군들을 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주도주는요, 이 시점에 따라 달라요. 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2020년도는 팬데믹 시기였죠, 팬데믹. 팬데믹 시기였고, 지금 시기는 어떻게 넘어가고 있어요? 2023년도에서 지금 2024년도 지금 흐름은 어떻게 넘어가고 있냐? AI 시대예요, AI 시대.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읽어 나가셔야지만, 그냥 무턱대고 삼성전자를 찍는 게 아니라, 그 시기 시기에 맞게 타이밍을 공략을 해서 그냥 편하게 기다리시면 수익 전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인드 컨트롤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업황이 좋은 것까지는 분석을 했는데 빨리 수익이 나지 않으면 지금 내 선택에 대해서 긴가민가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종목들 물론 잘 올라가는 종목들 있습니다. 왜냐면 작년부터 HBM 관련 종목들, 엔비디아 빨 수혜 받으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너무나 많았었기 때문에 아 관련주 그때 공략할 걸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미 작년부터 지금까지 올라간 종목 중에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 거의 10배고 가까이 지금 수익률이 강하게 나오고 있죠. 제가 한미반도체도 작년에 주식 빅리그 나오면서 상반기에 연초쯤에 관심 종목으로 제시를 도와드렸었는데 그대로 날라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종목들 움직임 보면은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 반도체가 지금 좋다더라 해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한 300% 이상 올라온 종목들 많이 있을 겁니다. 300% 이상. 이런 종목들보다는 이런 종목들보다는 과대낙폭주 있죠. 낙폭주. 낙폭주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횡보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는 세력들의 이거 매집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렇게 매집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는 게 안정적이고 그렇게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하셔서 언제까지 가져간다? 적어도 올해는 하반기까지는 흐름이 유효해 보입니다. 원래 제가 보수적으로 상반기까지는 반도체 섹터를 봐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도 그럴게.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 이거 뭐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HBM 작년에 HBM 4세대 HBM이죠. 4세대 HBM이 엔비디아 쪽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조금 더 보충을 해와라라고 해서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다시 재차 보완을 해서 테스트 중이죠. 테스트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통과가 되면은 결국에는 4세대 HBM이 삼성전자 쪽에 당연히 실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 높죠. 거기에다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작년에 이제 HBM이었다면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는 기점으로 해서 CXL로 넘어갈 거다. CXL까지 이제 넘어가게 된다 한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삼성전자 쭉 가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업황을 볼 때 보통 이런 업황 사이클이 오잖아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까지는 일단은 시세가 나오고 길게 나올 경우에는 거의 한 2년까지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덜어 있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움직임 나온다 치면은 그래도 1년 정도 움직임 나온다고 봐야죠. 그러면 올해 하반기까지는 흐름이 유효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계절적으로 봤을 때는 3, 4분기가 항상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긍정적인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우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일단 흐름 봤고요. 우리가 또 최근 뉴스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런 업종 섹터, 대시세를 내는 업종 섹터들을 공략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수출.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 산업을 하기 때문에 수출을 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수출 경기가 어떻대요? 무려 11%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전년 대비해서 11% 정도 늘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죠. 거기에서도 반도체 지금 업종 부문이 46%대 정도 지금 거의 4개월 연속으로 반등을 계속해서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쪽에서 수출이 긍정적으로 지금 흑자 전환을 계속 시켜나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 체크할 수 있었고요. 또 오늘 나왔던 뉴스 기사 중에서도 마이크론, 제가 마이크론 왜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예, 3대 메모리 반도체, 그 중에서도 미국의 마이크론이 풍향계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이 됐대요. 이 흑자 전환 이유도 뭡니까? HBM 때문이죠. 자, HBM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엔비디아 쪽에서 거대 공룡, 지금 AI 반도체에서 지금 거대 공룡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반도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메모리가 아닌 게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또 똑같은 말로 뭐라 부르냐면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또 대표적으로 있거든요. CPU와 GPU가 있는데 이 GPU를 만드는 게 엔비디아죠. 근데 이 GPU를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저장 역할을 해주는 것. 바로 GPU 옆에 붙어서 이 GPU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DRAM입니다. DRAM을 적층으로 쌓은 메모리 반도체죠. 그래서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해서 HBM이라고 하는데 이 HBM이 지금 마이크론 쪽에서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HBM이 DRAM과 기존의 이제 DRAM과 차이점이 뭐냐라고 한다면 D램, 과거의 D램은 그냥 한계였습니다. 한계였는데 이 한계의 D램을 위로 쭉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예, 쭉 쌓아서 올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은 극대화되고요. 물론 수익성 또한 더 좋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수익성이 좋고 가격도 고가이지만 GPU를 돌아가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HBM을 기존의 D램보다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HBM 쪽의 매출이 결국에는 SK 하이닉스에도 흑자 전환이 될 수 있었던 매출 부분으로서 부상이 된 거고 마이크론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지금 어느 정도 늘었대요? 57%대나 늘었다라고 하죠. 지금 2분기 실적의 발표가 일찌감치 나온 건데 계속해서 마이크론 실적이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뒤를 이어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계속 뒤를 따라서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어떻다고요? HBM도 엔비디아를 갈까? 지금 기대감이 있는 상황, 기대감. 예, 삼성전자가 어제는 이제 주주총회도 했어요. 그래서 반도체 1, 2위를 다시 다 잡아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드디어 그 움직이지 않던 삼성전자가 이 엔비디아 젠슨황 CEO의 또 이야기 한마디에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테스트 기대해도 되고요. 이 HBM 자체가 정말 최고의 기술력이다. 엄청나게 극찬을 하고 삼성전자의 이 HBM 그 보충이 된 그 HBM 4세대 HBM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4세대 HBM에 있어서는 독점적으로 지금 계속 가져가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HBM 계속해서 SK 하이닉스가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이 너무 모자란 정도예요. 그래서 그 공급량을 삼성전자 쪽에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라는 관련 기대감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쪽에서 28일이죠. 이달이에요, 이달. 그러니까 지금 계속 호재가 시장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기보다는 사실 특정 섹터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보조금도 푼다. 보조금 푼다라는 거는 뭐겠어요? 시장에 돈이 들어온다라고서 우리가 의미를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관련 기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시장에서 계속해서 HBM을 하는 거냐면 저는 이제 HBM에서 다음 CXL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일단은 올해에는 HBM이 실질적으로는 계속 선두 주자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보시다시피 2023년도 규모보다 2024년도 이제 규모가 늘어난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2025년도부터 보면은 거의 이제 궤도에 올라간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성장세를 그릴 때 있죠. 성장세를 그리는 중간, 이 중간 현재 진행형, ING로 갈 때가 전망이 가장 좋고요. 내년까지 물론 이 규모가 커진다고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HBM은 올 상반기까지는 안정권이고 결국에는 시장의 트렌드가 CXL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계속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계속해서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일찍 올라가는 이제 이유가 뭐냐. 이 HBM에 있어서는 SK 하이닉스가 우선적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2013년도부터 업계 최초로 개발을 했었고요. 2016년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HBM을 양산을 해서 계속해서 상용화를 시켜 나갔습니다. 근데 기존에 삼성 쪽에서는 2019년도 경이었나 그런데 그때 이제 HBM이 지금처럼 시장에서 AI 시대가 이제 도래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수요가 늘지 모르고 지금 당장에는 이거보다는 당장에 필요한 것부터 개발을 해야 되겠다고서 방향성을 틀어요. 거기서 이제 갈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SK 하이닉스가 쭉 한 가지만 이제 판 그 성과가 지금부터 나오면서 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HBM 쪽이 워낙 지금 수익성이 좋다 보니까 다시금 이제 이 HBM 기술력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5세대까지 지금 다 기술 개발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24년도 3월 말쯤에는 이제 8단의 HBM3E가 양산이 될 것으로 보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 중에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개발이 된 거는 이제 5세대고요. 지금 HBM을 상용화하고 있는 것은 4세대입니다. 지금 이 4세대를 SK 하이닉스에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세대에서 이제 5세대로 결국 넘어가는 시점에서의 시기가 2025년도 이때라고 친다면은 올해까지가 일단 HBM이 관련 수혜가 굉장히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이제 시장과 업종에 대한 흐름들 봤는데 제가 작년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HBM 또 관련 종목들 공략 굉장히 많이 도와드렸었거든요. 어떤 타이밍에서 공략했을 때 수익률이 대시세를 낼 수 있는지 실전 사례 종목들 통해서 추가적인 분석 도와드리면서 관심주까지도 제가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가서 실전 사례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 뿐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 여러분에게 있음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 업황에 대해서 바라봤는데요. 그래도 차트 마스터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차트 공부 제대로 해보셔야 되겠죠. 주쌤의 시즌 1 이전 강의들 볼 수 있는 방법 다시 한 번 더 안내 도와드릴까 합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네모박스 QR코드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 3초 정도 기다려주시면 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나올 겁니다. 넘어오실 때 코드명 1004 입력을 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고요. 톡방에 들어오셔야 고수익 차트 설정법부터 시작해서 기존 시즌 1 30강 정도 되는 강의를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마다 실전 우리 시청자분들이 매매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장중에 움직이는 종목군들 단기 타이밍, 공략, 시점을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쌤은 어떤 타이밍에 종목 전략을 잡아가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꼭 수익시식회까지도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익시식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샵 3772번으로 참가 또는 참석 보내주시거나 톡방에 들어와서 대기하고 계시면 수익시식회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알림 공지 드리고 있으니까 공지 보시고 넘어오셔서 수익시식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종목들 이제 분석, 실전 사례 종목들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탑5 종목 내역들 보니까 어떤가요? 수익률이 200% 이상 난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 통해서 드린 지금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200%까지 난 반도체 종목들도 있지만 이 종목 외에도 제가 기존에 또 온라인 방송에서 제가 제주 반도체를 또 우리 청자분들께 또 공략을 도와드리면서 또 어마어마한 또 수익을 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종에 대한 섹터 분석만 잘 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린 이런 종목과 같은 수익률 어렵지 않게 종목들 공략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SK 하이닉스부터 일단 한번 볼까요? 자, 우량주 매매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타이밍을 이제 보면서 가셔야 되는데 그 타이밍 차트 마스터 통해서 공부하시면서 잡아가시면 좋겠죠. 자, SK 하이닉스는 저는 계속해서 거듭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지만 작년에 10월경에도 한 번 더 제가 우리 청자분들께 방송 통해서 그것도 100년으로 종목 찾기와 종목 상담 119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아요. 왜냐?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우선적으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추세선을 두 개 정도 작도를 했어요. 자, 보시다시피 상승 구간대 내에서 종목이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 두 개의 상승 추세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상승 채널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구간 또한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상승세가 한번 5월달 구간에 한번 나와주고 나서 그 구간대에서 등락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 구간대는 결국 세력의 매집 구간이고 이 상단 추세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시세가 또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업황이 살아있기 때문에 10월달 구간에서 이러한 박스권 구간대가 만들어져 가고 있어서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방송 통해서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공략 도와드린 시점 대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나 올라갔나요? 거의 한 40-50% 정도 수익 구간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을 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도 사실 타이밍을 볼 때 기술적인 구간을 보면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삼성전자 공략을 할 때 2021년도 그 시세가 한번 나오고 나서 그 주가가 하락세가 나왔잖아요. 바로 공략 도와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라고 했었던 구간대가 7만 원 초반에서부터 1차 매수를 시작하고 더 떨어지면은 거기서 또 추가 매수를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2022년도에 딱 5만 원대 부분까지 주가가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쌤 말처럼 또 하신 분들이 또 실제로 계세요. 그런 분들은 쌤 저 지금 단가가 5만 원대예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7만 원 초반대에서 6만 원 후반대 구간대가 일단은 1차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근데 최근에 그 구간대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구간대에서 사신 분들은
올 초에 1월 달에 거의 8만 원 부근대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래도 수익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업황 사이클이 오잖아요. 그리고 하반기까지는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종목을 계속 더 들고 가는 게 좋겠죠. 단기 수익 챙길 수는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추세가 2022년도 이후로 어때요? 대추세. 대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대추세가 무너졌나요? 대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고 있고 이 상승 추세 안에 있는 마지막 시기, 마지막 매수 시기가 바로 3월 초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 제가 3월 초에 안 잡으시면 이제 후회하실 거다. 왜냐? 막차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딱 이 추세선 안에서 딛고 그대로 지금 쏘아 올리는 움직임 나와주죠.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잡아드린 이런 타이밍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공부해 나가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차트 화면 고수익 차트 설정법 제가 무료로 톡방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차트 마스터 공부하실 때 필요한 거 주생과 똑같이 차트 설정을 하시고 차트 마스터 강의를 따라오시는 게 좋겠죠. 자, 고수익 차트 설정법 역시도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 3초 정도 기다려주시면 톡방에 넘어올 수 있는 링크 나오니까요. 톡방에 넘어오셔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수익 차트 설정법 꼭 보시고 지금 같은 시기에 좋은 타이밍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까지 한 번 더 보고요. 관심 종목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은 그래도 시세가 가장 강하게 나왔었던 테크윙을 안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테크윙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대 이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을 드렸었던 네,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5월 달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 공략을 도와드렸고 심지어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쭉 네, 날아갔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은 어때요? 3월달 구간 때부터 3월달 구간 때부터 시세가 저점을 올리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관측이 됐죠. 또 특히나 6월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와주고 나면은 이런 구간대가 의미가 있어요. 이런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지금 같은 수익률이 쭉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인내심,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업종 섹터가 지금 긍정적이다라고 봤으면 목표했었던 구간대까지 쭉 가져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기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 공략할 수 있는 기회 주고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관심주 제시 도와드리면서 마무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제가 HBM 쪽 강의도 계속 많이 도와드렸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관련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JT라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예요. 작년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HBM을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럼 마지막 공정, 패키징 공정이나 검사 공정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 섹터도 관련 이제 이슈를 타고서 올라오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처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낙수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JT를 제가 관심 종목으로 가져왔고요. 자, JT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거는 추세를 타고 있냐예요. 근데 JT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로 지금 돌아가면서 작년 10월 달부터 돌아가면서 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죠. 시가 이하 구간에서부터 9,600원 구간까지 흐름 잡아가시면 되고요. 사실 이 상승 추세만 깨지 않는다면 종목 보유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구간 지지 구간대가 9,100원대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단기 손절가 기점으로 해서 제가 9,100원으로 목표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손절 구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목표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인 목표 구간입니다. 목표 구간 잡을 때 중요한 거는 매물대를 기점으로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2021년도 구간대 매물대, 2023년도 구간 매물대가 지금 쌍봉 그리고 있죠. 네모박스 친 구간. 이 구간 기점으로 해서 추세 구간 작도해 보면은 얼마 나옵니까? 1,500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목표 구간 11,500원 잡아드리면서 관심 종목까지 제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예시 종목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고 정말 반도체 관련해서는 제가
별명이 있잖아요. 반도체 총사령관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도와드리고 싶은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못다한 이야기는 제가 톡방에서 관련 뉴스 계속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오셔서 시장에 대한 정리와 함께 반도체 섹터 공략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뉴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뉴스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극대화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만 마지막으로 안내 도와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네모박스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 QR코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 3초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링크 나올 겁니다. 들어오실 때 코드명 1004 입력하셔야 넘어오실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서 넘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